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2024년 제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 역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방송 WBC 복지TV에서 1:1 수어 통역으로 중계 방송했습니다. 지난 1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법 제39조에 따른 정책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9월 1차에 이어 2차로 열린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에서 토론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 주제는 미 대선 이후 우리나라 경제정책,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 일자리 문제와 해법이었고, 복지TV는 수어 통역사를 배치, 자막 방송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한편 복지TV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언자별 1:1 수어 통역과 실시간 자막 생중계를 제공했으며, 그 이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협력해 선거를 비롯한 정책토론회 수어 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